하루에 7분, 7minute English. 오늘은 짧은 듣기 지문을 공부하며 여러 표현들도 함께 배워보는 리스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plane crash, 비행기 추락 사고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은 Rick Elias에게서 그가 배운 삶의 교훈들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을 보며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The third thing I learned, and this is as your mental clock starts going 15, 14, 13, you can see the water coming, I'm saying, please blow up, right? I don't want this thing to break in 20 pieces like you've seen in those documentaries. And as we're coming down, I had a sense of, wow, dying is not scary. It's almost like we've been preparing for it our whole lives. But it was very sad. I didn't want to go. I love my life. And that sadness really framed in one thought, which is, I only wish for one thing. I only wish I could see my kids grow up. 자, 이 질문의 주인공인 Rick Elias는 본인이 탔던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그 순간에 느꼈던 교훈들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듣고 있는 질문은 바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문장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The third thing I learned, and this is... 자, 여기까지. The third thing I learned. 자, 내가 배운 세 번째 것은요. 그리고 and this is. 곧장 말이 이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서 요 as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소리. As your mental clock starts going. 그쵸? 여기서 요 as 다시 한번 가볼게요. As your mental clock. 자, as your mental clock. 먼저 이거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as는 절대 강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그냥 살짝 지나가버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뜻은 무엇 하면서죠. mental clock,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의 시계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세 번째를 배웠다는 건데 내 마음속의 시계가 starts going, 가기 시작한다? 이 내용을 사실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나머지 내용까지 쭉 한번 들어줄 필요가 있죠. 가보면 As your mental clock starts going 15, 14, 13 해서 15, 14, 13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제 countdown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시계가 countdown을 시작하면서 난 이 세 번째 걸 배웠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 countdown은 무엇에 대한 countdown이냐? 여러 가지 비행기가 빵 추락해서 그죠? 내가 죽어버리는 그것에 대한 countdown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써 You can see the water coming. 자, 뭡니까? 그 순간으로 묘사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점은 And You can see the water coming. 그쵸? 여기서 I가 아니라 U예요. I가 아니라 U예요. And You can see the water coming.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묘사, 이야기를 할 때는요 U라는 말이 I를 대체하기도 또는 we를 대체하기도 한다는 것. 영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you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관심을 더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you can see the water coming. 이제 그 강물로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you can see the water coming. I'm saying please blow up. 그리고 또 이제 와서는 또 I'm saying 이래요. 앞에서는 you라고 해놓고 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강물은 다가오고 있고 I'm saying please blow up. blow up은 뭡니까? 터지다. 아, 그냥 터져버려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터져버려라 이건 무슨 말이냐? 역시나 다음 문장과 연관이 있어요. 들어보면 Right, I don't want this thing to break in 20 pieces.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I don't want this thing, plane이죠? to break. 그러니까 이게 부서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조각으로 그리고 근데 그 20조각이 어떤 조각이냐? 다시 한번 수식이 붙는 게 Like you've seen in those documentaries. 인 거고 자, 여기서 like 동그라미 쳐야죠. 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써 Like you've seen in those documentaries. Those documentaries.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처럼 비행기 20조각으로 막 부서지는 건 난 원치 않다는 거죠. 그냥 터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편하게 죽으니까. 아, 부서져가지고 고통스러운 거 아예 싫다는 거죠. 그냥 빵 터져도 내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내가 바로 이 세 번째 것을 배웠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The third thing I learned, and this is as your mental clock starts going 15, 14, 13, you can see the water coming, I'm saying, please blow up. Right? I don't want this thing to break in 20 pieces like you've seen in those documentaries. 자, 이제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문장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면 And as we're coming down 이라고 말이 나오죠. Coming down 계속해서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As 다시 한번 무엇무엇 하는 와중에 무엇무엇 하면서라는 뜻인데 재밌는 점은 앞에서 문장에도 그렸다시피 지금 가끔씩 현재형 문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as we are coming down 현재 진행이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닌데요. 그렇죠? 난 지금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현재 진행형을 쓸까요? 이거 역시나 우리가 예전에 문법 시간에 시제 시간에 공부했던 것으로서 지나간 일이지만서도 묘사를 함에 있어서 생동감이 있는 전달을 위해서 영어는 가끔씩 이렇듯 현재형들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 확실히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내가 뭘 했답니까? I had a sense of 그리고 나온 말 I had a sense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I had a sense of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지만서도 약간 지금 말하는 투기 때문에 그냥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I had a sense that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이어야 되지만서도 여기서 약간 그냥 약간 버벅거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I had a sense of 자 그리고 그 sense가 뭐냐 어떤 생각이 든 거냐 들어보면 와우 놀라는 거죠? Dying is not scary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강조 어디 들어갑니까? Dying is not scary. 부정에 들어가고 있죠. 자, 부정에 보통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준다는 거. 어, 죽는 거. 아, 안 무섭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It's almost like we've been preparing for it our whole life. 그리고 나오는 이 표현. 자, 앞부분이 너무 빠릅니다. It's almost like we've been preparing for it. 자, 이 부분. It's almost like. It's almost like. 포인트는 It's almost like we've 자, it's almost like라고 almost의 T 발음 같은 거 실제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워낙 빨리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듯 끝소리들은 보통 죽어서 다음 자에 묻혀서 안 들릴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해 주면서 자, like 다시 무엇무엇처럼인 거예요. 해석해 보자면 It's almost like we've 자, it's almost like. 이것은 거의 그렇다. 거의 그런 것 같다. 뭐 같은 거냐? It's almost like we've been preparing for it. 자, we've been preparing for it. 이런 죽음을 배우고 우리가 준비를 해온 것만 같다는 거죠? Our whole lives. Our whole lives. 평생 동안요. 막상 죽을 때가 되니 안 무섭네. 마치 내가 계속해서 그냥 준비해온 것 같네. 라는 생각을, 그런 센스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But it was very sad. 뭐랍니까? 하지만 무섭진 않지만 굉장히 슬펐다는 거죠. 그리고 I didn't want to go. 뭐랍니까? I didn't want to go. 그렇죠? 다시 과거형으로 갔어요, 시제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go는 죽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 게 아니라 I didn't want to go. 그렇죠? 나 죽고 싶지 않았어. I love my life. 난 내 삶을 사랑하거든. 그렇죠? 그래놓고는 뭡니까? 또 현재형으로 시제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사실은 모두 다 과거일을 묘사하는 거지만서도 이렇듯 영어는 시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동감 있는 묘사를 위해 그렇죠? 이런 장난을 좀 칠 때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서 And that sadness 그리고 그 슬픔은 really framed in one though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Really framed. 이 동사들 보세요. Really framed in one thought, which is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동사 frame. 명사로서 frame은 어떤 틀이죠. 동사로서 frame은 그 틀을 잡다. 결과적으로 그 슬픔이 이러한 틀로서 잡혔다. 이러한 것으로서 결론 지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에 슬픔이 어떤 생각으로 결론 지어졌냐? Which was 생각을 말해주는 거죠? I only wish for one thing. 자, I only wish for one thing. 내가 하나만 희망합니다. 포인트는 only의 강조. I only wish for one thing. 그렇죠? 정말 이거 딱 하나만 나는 바래요.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 wish에 그렇죠? only의 강세가 들어가는 거죠? I only wish I could see my kids grow up. 그러면서 하시는 말, 자, 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어요. 그것만은 나는 바래요. 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쭉 해봤죠? 이 지문들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13, I learned, and this is, as your mental clock starts going 15, 14, 13, you can see the water coming. I'm saying, please blow up, right? I don't want this thing to break in 20 pieces like you've seen in those documentaries. And as we're coming down, I had a sense of, wow, dying is not scary. It's almost like we've been preparing for it our whole lives, but it was very sad. I didn't want to go. I love my life. And that sadness really framed in one thought, which is, I only wish for one thing. I only wish I could see my kids grow up. (웃음) 자, 오늘의 지문은 우리들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만드는 지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 7분 영화 가족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죠. 내일 뵐게요, 여러분. See you next time!